앞만 그렇게 보셔도 못 갑니다. 전 가시겠다면 절 배고 가시거나 저랑 같이 가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. 그럼 1번. 검수는 제가 났습니다. 그럼 2번. 핸드폰도 안 터집니다. 나영이 저런 모습 처음 봐. 당황하니까 엄청 귀엽네. 진짜 몰랐어? 어떻게 모르지? 주변에서 끊임없이 알려줬을 텐데. 그런데 내가 막 이 양반 추나 제일 겁니다. 네 행동 있지? 내 어머니 집에 돌아가고 눈에 따지 마라. 그 사정이 있어가지고 영화 저기 좀 말하는 이래봬도 된다니까. 뭐야? 언제부터 온 조건이었어? 내 전화자리가 어디 갔어? 배야, 저한테 63번째 꿈이 생겼습니다. 다시 태어나면 꼭 배야의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. 부러운다. 뒤로서 반응하면 멀리 숨고 어디선가 영희가 나타날 수 아까부터 우리 서들은 지그시 째려보고 계실까? 소개가 늦은 감이 있으나 나는 조용해라 임마. 무대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낑기렁 낑기게. 와라 이겨. 답 좀 잘 보. 다리 막혀지 으쌰쓰라 이거. 은섭아 영희. 아니 넌 은섭이야. 아까 은섭이도 안돼. 우리 영희가 나한테 밥 바보라고 할 이유가 없어. 우리 영희는 잘 알아. 내 긴돌이 어디다 쓰는지. 죄송합니다. 제가 인지인 때문에 강하다. 그래서 넌 영희다. 예, 네가 영희는 국법에 따라 잠수다. 은섭이시다. 네가 은섭이면 왜 우린 특정법에 따라 잠수다.